한국 경제의 화두로 등장한 동반성장. 대기업으로부터의 낙수 효과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중점을 두는 건데요.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전면에 나서 대기업의 양보를 이끌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인 경제학자 권기홍 위원장이 취임해 고비용 고성장의 하이로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동반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또 평소 모시기 어려운 분 또 한 분이 모셨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기영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참여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그래서 아마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그 이 정부 들어서 모시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고맙죠. 네네. 예. 뭐 저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일을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 정부의 뭐 철학이라 그럴까요? 뭐 잘 아실 거고요. 뭐 기본 흐름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동반성장 위원회 이게 예. 사실 뭐 저 보수 정권 때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예, 위원회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뭐, 그 전에 이미 네네. 참여정부 때부터 상생협력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네. 협력재단도 만들어지고 네네. 이래서 시작은 내용상 시작은 네네. 참여정부 때 했었습니다. 아 원조가 또 그쪽에 예예. 예. 네. 지난 보수 정권 속에서의 동반성장위원회 뭐 평가를 일단 하셔야 그럼 계속 그렇게 갈지 좀 바꿔볼지 뭐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지난 두 분, 세 분, 초대까지 합하면은 세 분의 위원장님들이 계셨는데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신데요. 처음 정운찬 위원장님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무슨 큰 일을 낼 것 같은 이런 네네. 분위기였는데 그 뭐 세상이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한 방에 해결되는 일은 잘 없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정권이 바뀌고 지난 정부에서는 특히 동반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활동도 네. 조금 루틴한 일에 매몰되는 듯한 그런 네.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좌표를 설정해보고 계시는 중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좀 부분적인 좀 좌표 조정이 좀 있나요? 동반성장위원회에 맡겨진 책무가 민간에서 동반성장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아 어렵습니다. 네. 문화 확산이라는 게 사실은 결과로 되는 거지 문화 확산 그런다고 뚝딱 내일 아침에 문화가 그러니까요. 확산되는 건 네네.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루틴한 일만 해가지고는 네네. 주어진 기본 그 사업 네.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은 그런 문화 확산 운동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네네. 봐서 네네.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 테마를 달성시키기 위한 참 문화적 측면에서 네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노력을 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지난 네. 보수 정권 쪽에서 보면 약간 대기업들이 좀 밀끌고 거기에 네.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 부분적으로 좀 혜택을 좀 넘겨받는 네. 뭐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다면 네. 새 정부 들어서는 뭔가 이 대기업들을 좀 꿀밤 주는 그런 쪽이 된다고들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 또 그런 것도 같고요. 어느 정부도 현대 국가에서 대기업을 꿀밤 줘서 경제를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문제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대기업 간의 경쟁에 국한되지 않고요. 경쟁의 양태가 대기업과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합해서 네. 말하자면 상생 생태계 간의 네. 경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대기업들도
단순히 시혜를 베풀어라는 게 아니고 관련 중소기업들과 함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니까요. 그건 뭐 꿀밤이라고 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권유죠. 예. 뭐 꿀밤인지 뭐 권유인지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재미난 말씀을 하셨더군요. 대기업이 뭔가 경로를 하이로드로만 바꾸면 이건 동반상승 절로 되는 거다. 비유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소위 추격형 성장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바짝 쫓아왔어요. 이제는 덜미를 잡았다 싶어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경로를 바꿔버렸어요. 그게 하이로드입니다. 우리가 달렸던 길은 로우로드고요. 낮은 경로고 이 선진국들이 탈피해 간 새로운 트랙은 하이로드인데요. 고비용을 감내하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 고부가 가치를 얻는 그런 경로를 하이로드라고 하죠. 그렇게만 가진다면 대기업은 자연히 중소기업과 공존 상생할 수밖에 없어지니까요. 대기업들이 하루빨리 하이로드로 좀 갈아타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대기업은 어떤 데들을 얘기해? 제가 좀 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우리 국내에도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 대기업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아, 거기가 지금 아직도 로우로드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완벽히 하이로드로 갈아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비용 경쟁,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가격 경쟁이겠죠. 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 압박을 너무 두려워하면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시스템에 발맞추기 어렵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이로를 탄 기업이 우리 국내에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전혀 없다고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뭐 어렵지만은 그 길로 지금 갈아타고들 있죠. 갈아타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뭐 일정하게는 갈아탔다고 볼 수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지난 시절의 그 유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만 비용 압박이 오면은 아 이게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다라는 걱정을 하는 그때의 국제 경쟁력은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이로드에 진입한 기업이라면은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가격 경쟁력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 또 일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그 주변으로 소위 그 중견 대기업 그래서 오히려 1차 벤더라고 그럴까요? 대기업 그렇습니다. 밑에서 진짜 혜택 보는 대기업들이 또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 기업들이 오히려 밑에 먹이사슬을 많이 그냥 뭐 훼손하고 있다는. 그게 더 심하다고들 합니다. 현상적으로도 그러고요. 하나 예로 상생결제라는 걸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200조 가까이 지난 3년 동안에 대기업은 그걸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1차 밴더 기업들이 그 밑으로 내려보낸 거는 기껏 1% 정도 안 내려갔어요. 이러니까 위에서 부은 물이 아래까지 쭉 흘러가야 이 생태계가 건전하게 자랄 텐데 중간에 갇혀버립니다. 위에서는 부었다는데 밑에서는, 밑에서는 없는 거죠. 중간에서 그게 다 센 거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결제 시스템 경우는 2차 밴드, 1차 밴드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비중 내지 그 이상으로 반드시 상생결제를 해야 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를 통해서 하는 건 사실 상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좀 되었더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하이로드로 갈아타는 동반성장, 동반상생 이걸 위해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자꾸 이제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우리 사회가 닥치고 있는
급하게 해결해야 할 만한 문제들, 청년 일자리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 기인하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에서 기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무슨 정책을 바로 집행하는 기구는 아니니까요. 그 정책들 중에 쉽게 대기업, 중소기업에게 이식할 수 있는 정책들은 좀 빠르게 받아주십시오라고 설득하고,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아, 이건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만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그 의견들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가운데 대기업, 중소기업들로부터 지금보다 좀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은 우리 이야기가 좀 더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과 성장 중에 주로 무게 중심이 어느 쪽에 더 있는 그 무게가 한 곳에 갈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저희들이 이제 느낄 때는 야 우리 이제 새 정부는 이 동반 쪽에 너무 이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장이 조금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곧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하면은 동반의 노력은 성장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전제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아주 구조적인 아주 점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융복합과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 생태계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동반하지 않고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곧 목전에 닥쳤는데 동반은 성장과는 반대되는 개념 아닌가라는 지적은 조금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고전 생각합니다. 물론요. 제 취지는 동반과 성장 중에 동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구조보담 의식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식 변화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굉장히 적응력이 빠른 민족 아닙니까? 다만 그동안에 너무 좀 떨어져서 보는 그런 기회가 적었어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를 다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그런 하여튼 그 기후 아닌 기후를 갖고 있는 시선도 있다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반 성장 지수라든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분란의 소지도 많더군요. 그런 부분들 개선을 좀 더 할 부분도 있겠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동반 성장 지수 평가 같은 경우에 많이들 지적하시는데요. 50%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어온 자료를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설문조사해서 하거든요. 이게 정성적인 정량정성입니다. 그래서 실적 평가 같은 게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 평가부터는 올해 평가겠죠. 올해분에 내년에 평가할 때부터는 좀 더 나은 지표로 평가할 수 있게 지금 지표 개선 작업을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고 뭐 용역도 발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뭐 70여 개 지정 기한이 곧 종료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그 여당이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뭐 이런 법제화 법제화를 이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문제가 영세 사업자들이 힘든 것도 다 알고 있고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과제인데요. 이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또 만들면 전부 이렇게 칸막이 뭐 이렇게 정책으로 이렇게
어떻게 봐야 뭐 될까요? 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되는 것은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원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까지 보호망만으로 네. 그렇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해결되려면은 네.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당장 환자가 아픈데 네. 거기 뭐 보약 먹이고 할 여력이 좀 없어요. 네. 지금 당장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진통제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와는 또 다른 형태로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진입장벽을 치는 나라들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자격제도 같은 네. 것을 엄격히 운영해서 네. 그 자격을 취득하는 데까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게 하고 네. 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네. 하는 네. 이런 형태의 장벽이 쳐져 있으니까 네. 그런 나라에서는 적합업종 다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미 보호 울타리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별다른 진입 장벽의 성격을 가지고 보호해주는 네.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들 연합회 쪽의 표현에 의하면 700만 소상공인 네. 그러거든요. 이런 대규모의 네. 사람들이 생존권 문제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조금만 네. 기다리십시오. 네. 몇 년, 뭐 한 10년만 기다려봅시다. 네, 네. 이거는 무책임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단기적 대응도 네.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죠. 네, 네. 그럼 아까 말씀 주신 진통제. 네. 이거 진통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딱 일시적으로 잠깐 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통을 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행해야죠. 네, 제대로 된 치료와 함께 네. 극심한 통증은 또 그 자체로 대응할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3년. 네. 3년 하고 그동안에 이제 경쟁력을 확충해서 네. 이제 시장 경쟁을 그냥 해보라. 네. 라는 건데 그게 참 말처럼 빨리 안 되거든요. 네. 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6년 하고 나면 현행 제도에서는 동반위로서는 상생 협력을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졸업시킵니다. 네. 네. 해제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해제가 되어도 전혀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들 네, 경우에 여전히 죽겠다고 아우성이니 예, 예. 또 국회 차원에서는 법제화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또 이제 여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어떤 영세 사업자들도 있고 예, 중소기업도 예. 있지만 또 우리 소비자야말로 진짜 우리의 납세자고 네. 주권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또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어떤 편익이라고 그럴까요? 소비자 주권이 부분적으로 유보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예,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예. 그런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네, 네. 다만 전 그때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소비자가 누구죠? 마치 소비자와 생산자가 딱 양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A라는 네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관한하는 생산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B라는 업종과 관련해서는 다시 소비자가 되는 네네.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생산자가 되죠. 네네. 그래서 소비자라는 말을 생산자와 이렇게 딱 분리시키면은 항상 거대한 집단일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생산자는 소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생산자로서의 권익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반성장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시대적 필수 사항일지 모르겠다. 이 좀 잘 어떻게 보면 매칭이 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엄청난 기술 변화를 이야기하고 네.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바꿔 놓을 네. 것이다 하잖아요. 네. 그거 요체가 뭐냐? 다 묶여서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생산 과정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위 기업이 단일 상품을 생산해서 파는 이런 경쟁 시스템이 아니고
그 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융복합해서 서로의 장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경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야말로 자동 동반 성장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빨리 적응하는 나라는 성공할 것이고 적응 속도가 늦은 나라는 뒤처질 것이고 한 나라 안에서도 빨리 적응하는 기업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지금 과연 우리나라 전체로서도 그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에서 고생들은 하시지만은 그런 대비들까지를 선진국들 기업만큼 잘하고 있는지 좀 더 빨리 적응합시다 라는 말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새롭게 정리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특히 올해 첫해 좀 주안점을 두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되풀이됩니다만은 임금 격차 해소 원년을 뭐 선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임금 격차 해소가 1년 만에 될 일 아니겠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맡고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최대의 미션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궁금한 점도 해소가 됐고요. 또 기대가 또 좀 되는 측면도 있고요. 아이고, 예, 앞으로 좀 잘 지켜보면서 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해석하게 통찰을 들어보는 월드 나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생산성은 기술 그리고 경영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마다 또는 나라마다 생산성은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날까요? 기술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정답은 경영에 있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 미국 MIT 대학의 린넨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If you can increase the rate of productivity growth, you can increase the size of the economic pie, and that leaves more money to spend on people's wages or incomes or even on public spending if you want to spend it that way. There's a huge variation in the level of productivity across different countries. Even when you look within a country in a very narrow industry, you see enormous productivity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firms. The two main fundamental causes of productivity variation are to do with technology, innovations, the diffusion of new innovations, and also management. If you think about how economies grow rich, new technologies come along, different firms adopt those different technologies. But another really important factor is how those new machines and new types of capital are being used. That's a management problem. There's been a lot less work on looking at the effect of management because it's a lot harder to measure. Other factors which are important include your openness to foreign direct investments. So a great way of spreading new ideas is being open towards other firms investing in your economy. Many countries are reluctant to allow foreigners to enter their industries or take over their firms. This is also a barrier to the spread of new technologies and the spread of better management practices.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 극대화죠. 오늘 주제로 다룬 동반 성장. 아마 이것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적 경영 상황의 전형적 처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